안녕, 준입니다. 오늘은 연남동에 스냅사진 촬영을 가야 돼요. 야무지게 똥머리를 하고 왔어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먼저 할 건데 오늘은 웜톤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약간 요 스티커 맨키로 완전 웜톤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저 요즘 겨풀 화장 못 해먹겠어요. 매번 브이로그 화장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겨풀 아닌가 봐요. 너무 안 어울려. 오늘은 약간 작가님이 모리걸 컨셉으로 옷을 입어달라고 하셔서 모리걸이 뭔지 1도 모르지만 일단 스킨 먼저 발라주고 할게요. 오늘은 약간 촉촉이 메이크업. 촉촉한? 약간 촉촉한 감귤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럼을 뭐지? 쫀득하다 해야 되나요? 그쵸? 쫀쫀한 풀 같은 세럼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는 광 내고 싶을 때 피부가 약간 촉촉해 보이고 싶을 때 쓰면 진짜 좋아요. 장점으로는 되게 광이 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화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보이십니까? 여기도 발라볼게요. 대박이죠? 이제 미백크림이랑 선베이스를 바를 건데, 여기까지 지금 미백크림을 발라야 되나? 미백크림은 맨날 똑같은 거. 코스모리 거랑 선베이스는 블랑디바. 섞어서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좀 발라줄게요. 이게 손으로 바르니까 좀 뜨는데, 브러쉬로 바르면 괜찮더라고요. 일단 미백을 다 발라줬고요. 다이소 스파츌러인데 다들 괜찮다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렌즈통이 잘못됐나? 왼쪽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안약을 좀 갖고 올게요. 컨실러도 맨날 쓰던 루나팟 컨실러. 그 서클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굉장히 중대 발표할 게 있어요. 다음 영상은 눈이랑 코를 재수술을 하거든요. 충격 발표. 어쩔 수 없어. 일단은 쌍꺼풀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인아웃으로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이게 피부만 해서 섀도우, 뭐 아이라인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도 쌍꺼풀이 그나마 보이는 건데 속눈썹까지 붙이고 뭐 뷰러를 찍고 하면은 저는 이제 화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실 화장할 때 쌍꺼풀이 진하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약간 화려해 보인다 되나? 연하게 해도 화장이 좀 돋보이고 예쁜데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 쌍꺼풀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화장할 때 유용하다는 걸. 근데 저는 이거 지금 2년? 2년 좀 넘었죠. 쌍꺼풀 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솔직히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눈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미간을 재봤는데 제가 미간이 진짜 넓은 편이더라고요. 자로 심지어 재봤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아 미간이 넓은 편이시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인아웃으로 하고 윗앞트임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컨실러로 피부를 해줄 거예요. 얇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게요. 코랑 눈을 같이 해요.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성형 브이로그. 사실 되게 자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형 조장하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얼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는 왜 하냐? 코는 제 매부리가 있었는데 그걸 깎는데 몸에서는 이게 매부리를 깎는 게 어쨌든 뼈를 깎는 게 상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얘네가 매부리가 다시 뼈가 자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뼈가 자란 건 아니고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뼈를 너무 깎아놨더니 여기가 약간 실제로 만져보면 움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걔네가 수술을 잘못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피부를 다 커버해줬습니다. 살짝만 파우더치를 해줄게요. 앞머리 내려오는 부분 쓸어주듯이 살짝만. 광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피부 화장을 고정시킬 정도로만 활자주름. 눈썹 정리를 안 해서 지금 좀 진하긴 한데 눈썹도 어차피 앞머리에 가려질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왼쪽 눈썹이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눈썹을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저는 왼쪽 얼굴이 좀더 발달돼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뼈를 찍어봤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 이제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제 코 쉐딩은 여기 팔레트에 있는 걸로. 여기 코를 짧게 치는 거. 가운데 한번 치기. 선을 정리를 해줄게요. 좀 괜찮죠? 아까보다. 하이라이트 가운데 콧대 중앙에만 살짝만. 눈꼬리 앞에다가 이렇게 슥슥 칠해주거든요. 그리고 인중 하이라이트도 끝.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이 삐아 틴트를 발라줄 거거든요. 약간 촉촉하게 바르고 싶어서 스파츌러에다가 이렇게 조금 덜고. 가슴 세럼 있잖아요. 그거랑 섞으려고요, 살짝. 그러면 약간 촉촉한 블러셔가 되지 않을까요? 섞어볼게요. 이렇게 섞었고, 볼에 한번 발라볼게요. 과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크림 블러셔는 진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크림이나 세럼에다가 립스틱이나 틴트를 한번 섞어보세요. 약간 수채화 퍼지듯이 이쁜데? 크림 블러셔 완성. 너무 예뻐, 미쳤나? 입술을 먼저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눈 화장하기가 그 색조를 고르기가 편해. 컨실러를 닦아주고요. 이게 완전 웜톤 립이거든요? 가운데에다가 뭘 바를 거냐면 이 촉촉한 샤넬 립스틱을. 빨강 핑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립스틱 자체는 웜 립스틱은 아닌데 또 정반대되게 이걸 안쪽에다 바르면 예뻐요. 이렇게 가운데만 이런 느낌? 섀도우를 바를 거예요. 섀도우는 이 팔레트 항상 쓰는 건데 색깔이 진짜 종류별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웜톤 색깔들을 쓸 거예요. 병아리 같은 색깔을 눈두덩이에다 전체적으로 좀 깔아주고요. 코랄 색깔, 이 색깔도 발라줄 거예요. 코 밑에다가는 이 색깔 좀 발라줄게요. 아까 그 헤라 팔레트로 이 걸로 눈두덩이를 반짝반짝 밝혀볼게요. 이 섀도우로 애교살을 그릴 거예요. 살짝 웃은 상태에서 애교살을 만들어줬고요. 흰색 펜슬로 애교살을 한번더 도톰하게 하고, 이제 아이라이너 할 건데 섀도우로만 할 거예요. 붓펜으로 그리면 인상이 너무 세 보여서 언더도 살짝만.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 저는 살짝 글리터, 맨날 까먹어 글리터. 뷰러 찍고 마스카라 하고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마스카라 픽서 먼저 발라주고 반대쪽도
마스카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도 이 브라운.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거든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막 엄청 진하게 이렇게 안 할 거라서 일단은 앞머리를 내리고 드라이하고 고데기하고 보겠습니다. 가방에다가 의상을 챙겨줄 거예요. 기베가 애기야 너무 예뻐. 갑시다. 오늘 일찍 데리러 오셨네요. 아 죽었네.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이 있어서 기베기를 집에 혼자 냅두기가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맡겨 놓을 거예요. 발 뭐야? 유치원 잘 갔다 와요. 연남 도착. 나 아직 30분이나 더 남았어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밥 먹기 시간이 애매하고. 추워. GS 달걀 요걸 먹겠습니다. 저는 뭐 먹게? 몰라. 콩버거 먹을까 하는데 컵누들 이랑 투유. 다 먹었다. 이제 다 먹고 촬영할 카페로 이동하고 있어요. 말 안 듣게 생겼죠. 너무 예뻐. 미쳤어. 두 번째 촬영 카페로 이동. 차를 타고 두 번째 연남동에 있는 카페로 이동을 할 거예요. 다른 의상으로도 갈아입어야 돼서 빨리 이동을 할게요. 근처 화장실 와서 옷을 갈아입어줬어요.
역광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 오. 뭐야, 너 완전 예쁘게 나왔는데? 그냥? 그쵸. 너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위아래 흰색으로 입고 그게 잘했다. 이거 뭐야? 와, 진짜 약간 외국 브런치 먹으러 왔다 찍은 것 같은. 촬영 다 끝내고 작가님이랑 필름 카메라 맡기러 갈 거예요. 남자친구한테도 안 받은 사탕을 제가 또 귀여운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게 진짜 감사합니다. 매진수단 이중에서 왔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왔어요. 아, 나 진짜 미쳐버려. 아. 티를 베풀어 주시는 작가님. 작가님은 제가 너무 추워해가지고 티 사주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촬영을 해요. 추운 날씨에도 진짜 참으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모델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사진 찍어서 보면은 코딱지들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콧물을 질질 흘려가지고. 일단 오늘 영상은 아마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근데 어차피 다음 영상이 이제 코 재수술, 눈 재수술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저 다음 영상에서는 얼굴이 아마 바뀌어 있을 수도.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